와, 근데 저 기둥이 진짜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연하면 된다, 이게. 아니, 그래도. 이게 유연하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자마랑입니다. 자, 오늘 또한 또 선생님을 찾아서 운동 배우자, 정대진 선수님. 안녕하십니까. 남아코리아 스포츠 모델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정대진입니다. 아우, 영광입니다. 아우. 등하죠? 네, 등 운동 전체적으로 한번, 네, 아래서부터 위에까지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고! 제가 조금 이제 즐겨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 약간 상체를 많이 세우시네요? 네, 신전을 좀 많이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 전에 이미 여기 딱 사보가 잡혀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네. 그냥 아래로 가동 범위는 제한하면서 눌러주십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바르게 좀 신전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광배 수축은 이 팔의 움직임보다 척추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해도 지금 광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팔로만 왔다 갔다. 아니, 이게 약간 네. 저랑 비슷하게 미소년이잖아요. 저랑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저 그 생각했어요. 계속 유튜브 보면서. 어제도 형님 브이로그 보면서. 아니, 진짜 미안한데 그만 웃어. 어제 그만 웃어, 진짜. 여덟, 아홉, 열, 하나. 계속 잡으세요. 열, 하나, 둘, 셋. 하강만, 넷. 명치 드시고. 오케이. 와, 마지막 라인업까지. 마무리까지 라인업. 와, 와. 두께감이 진짜 좋으세요, 두께감. 아니, 진짜 지금 펌핑이 쫙 돼가지고. 아까랑 똑같은 스타일로 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원래 정석은 뭐 하강하고 팔이 들어오고 수직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방회전을 조금 제한할 거예요. 아, 약간 좀 부분 반복 이렇게 네. 하는군요. 구간을 텐션으로 나는구나. 네, 구간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다섯, 그렇죠. 얘만 놓지 않으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당기면서 가슴 같이 미세요. 둘, 더 짧게 하셔도 돼요, 이번에. 예? 고중량이 좀 중량 들어갔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컴온. 하나, 둘, 셋, 다섯, 나이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바로 광배로 잡으세요. 하나, 둘, 깔짝깔짝. 셋, 힘 풀지 마세요. 넷, 다섯, 여섯, 나이스. 팔꿈치 앞으로. 일곱, 여덟, 수직으로. 아홉, 오케이. 오. 와, 근데 이게 진짜 직방으로 하부 광배까지 간다. 네. 그쵸? 이게 네, 쥐나는 느낌이 나요. 네. 네. 와, 여기서 방금. 네, 여기서 바로 드롭 하나만 할게요. 이런 느낌이요. 이 느낌. 느껴지죠? 그 느낌으로. 네, 그 느낌으로. 셋, 넷, 다섯, 다섯 개. 여섯, 일곱. 그렇죠. 이 느낌. 여덟, 아홉. 오. 오케이. 와, 그 느낌이구나. 네, 그 느낌. 야, 이. 야, 해봐. 아, 이봐. 아, 이 느낌. 오. 네. 오. 아, 오케이. 다 지졌다. 와. 그 느낌으로. 진짜 펌핑 진짜. 아니, 이제 여러분 펌핑 많이 났다니까요, 진짜 이거? 자,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한 손으로 라인업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업 잡고 하강 잡아주고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라인업 잡아주세요. 이건 누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하부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냥 팔만 왔다 갔다.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아홉, 일곱. 왼발 잡아주시고 여덟, 아홉, 열, 하나. 와, 둘. 등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등이 안 좋으신 분들 그 알 거예요. 저를 공감할 거예요. 어디가 자극되는지 몰라요. 네, 맞아요. 아니, 다음날 뭐 근육통도 그냥 뭐 이런 데만 아프지. 근데 한번 찾으면 진짜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하부 광배부터 찾았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왔거든요. 와, 이거 느낌 좋다. 이거 운동기구 맛있네. 나중에 비교심사 할 때 결국은 뒤돌면은 하부 라인의 차이가 커지거든요. 위에는 다 갈라져요. 안 갈라지는 선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하부의 질량이 얼마나 많냐에 시선이 다르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둥근, 햄스트링, 그렇게. 하나, 와.
네. 아홉, 열, 하나, 둘. 근데 진짜 저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는 솔직히 좀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운동을 진짜 잘하시네.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예, 자세까지 운동입니다. 라인업까지 쭉. 프로 선수들이 대부분 유연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포즈 할 때도 한번 다음 포즈 할 때 턴 라이트 하잖아요. 그때 이제 흉추 돌리는 이 포즈 있죠. 여기서 이제 잡았을 때 이 돌리는 이런 포즈, 이 흉추의 가동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서서 라인업 잡고 그대로 이렇게 돌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광배가 안 무너지게 후면 잡아주시고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인을 어필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보디빌딩이면 뭐 사이드 체스트 하시기 전에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섯, 고관절 안 풀리게.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와, 둘. 이거는 로타리 풀다운인데 이것도 광배 하부 잡고 나서 그리고 원암으로 원암으로 하고 나중에 투암으로 이제 크게 한번 찢는 걸로. Let's go. 네. 네. 다섯, 여섯, 다섯. 오우. 오우. 뭔가 진짜 잘 펴신다. 오우, 좋습니다. 오우. 모델은. 뚝배네. 모델은 두께보다 옆으로. 그럴까요? 옆으로가 중요해서. 또 요거. 아, 나도 그냥 모델로 갈까? 그러면 바로 그랑프리. 바로 프로 가시죠. 여기 잡았어요. 여기 살짝 당겨주세요. 셋. 네. 네, 이거는 이제 팔꿈치만 신경 쓰시면 돼요. 팔꿈치만 앞으로. 이렇게. 여섯. 일곱. 그렇죠. 거상만 안 되게. 여덟. 여섯. 일곱. 좀 더 올리셔도 돼요. 여덟. 그렇죠. 아홉. 열. 쭉. 꽉. 하나. 팔꿈치만 뒤로 회전이 안 되게. 빠지지 않게만 앞으로 밀면서 눌러주세요. 네, 하나, 상체 뒤로 빠져도 돼요.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더 올리세요. 여섯, 일곱, 크게. 여덟, 여섯, 그렇죠. 일곱, 나 계속 밀어주세요. 아홉, 여섯, 계속 밀어내는 거야. 일곱, 풀지 않고. 여덟, 아홉, 하나, 치팅 쓰셔도 돼요. 둘, 셋, 쭉, 넷, 쭉, 다섯, 쭉, 여섯, 상방이죠.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껍다. 하고 시작 전에 잡아주고.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근데 저 기둥이 진짜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연하면 된다, 이게. 아니, 그래도. 이게 유연하면. 이것도 승모근 타깃으로 갈게요, 애미. 네. 광배 많이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빠지셔야 돼요. 여섯, 일곱. 척추 빼고 다 빠지셔야 돼요. 앞으로. 아홉, 네, 열. 다 빠지시고. 그렇죠. 하나. 와. 그렇죠. 둘. 가슴만 들고 다 빠지세요. 셋. 얘 움직임이 커야 돼. 넷. 다섯. 여섯. 여기 완전 좋으세요. 일곱. 여덟. 광배 풀으셔도 돼요. 약간. 아홉. 아, 이게 앞으로 쭉 빼니까 운동량이 다르네. 운동량이. 이게 형님 광배 잡고 빼니까 다 늘렸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번 가슴 들고 이걸 더 찢으셔야 돼. 능형근까지 그냥 찢어지게. 네. 다섯. 여섯. 이 움직임이 너무 좋다. 여덟. 네. 너무 좋아요. 다섯. 여섯. 이 움직임이 느끼시면 돼요. 여덟. 이 움직임. 셋. 으쓱. 그렇죠. 넷. 그렇죠. 다섯. 더 조이실 수 있어요. 여덟. 아홉. 눕지 마세요. 열. 그만. 오케이. 나이스. 다 전제해주신 팁 정말 잘 받았고 느낌 딱 받았거든요. 아, 근데 이 능형근만 좀 받고 싶어.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다시 능형을 한번 찢는 거 나에게 찢는 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조금만 구분 동작으로 해볼게요. 예. 네. 네. 자 여기서 네, 뽑으셨죠. 그러면 여기서 팔에 힘 빼세요. 얘만 걸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이탕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명치 들어야 돼요. 좀만 더 드세요. 그리고 어깨 힘 빼세요. 그럼 여기 타이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으쓱해서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이미 허리 썼어. 예. 여기서 그냥 으쓱 뒤로 더 모으세요. 쉬라고 해도 돼. 나서 더 모으세요. 오 이거야. 밀고 풀고 여덟 풀고 아홉. 그럼 얘가 밀고 나와요. 으쓱 열. 얘를 들어야 돼요. 얘를 든 상태에서 얘가 빠지면은 견갑이 빠지면 여기가 되게 타이트해져. 무게가 일로 전달돼요. 그러면 여기에 타이트함을 느껴야 돼요. 상체 그만 가시고 좀 뽑으세요. 뽑아보세요. 무게 뽑고 그 상태에서 그냥 으쓱 뒤로 갖고 오세요. 나깃발만 모으세요. 아유 누우면 안 돼 얘. 다시 자 앞으로 안 가셔도 되니까 상체 일자로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손 뻗으세요. 쭉 거기서 가슴만 드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 타이트함을 무게를 여기로 전달시켜야 돼요. 걸어서 그 다음에 당기세요. 뒤로 으쓱. 그냥 날개뼈를 모으셔야 돼요. 아래로 누르지 마세요. 아래로 누르지 마세요. 여덟. 승모근은 위에도 있잖아요. 아홉 그냥 전체다. 열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조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밀고 수축이 돼요. 이 라인 상부 중부 하부까지 이 라인을 그대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진짜 가래떡처럼 빡 밀고 나와요. 아까 나오셨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시고 그렇죠. 이 라인에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뒤로 누워버리면 꺼져서 여기가 잡혀. 조금만 더 상체 세워주세요. 여기서 당기세요. 하나 확 으쓱. 그렇죠. 이 느낌 으쓱 밀어주세요. 이거 이 느낌이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저도 저처럼 생기셔가지고 이걸로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도플갱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와 몸 이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 맞아요. 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제가 기존에 배웠던 등 운동에 이 팁을 더하니까 부스터가 된 느낌이에요. 딱 제 눈높이에 잘 맞게 해주셨고 오늘 이것을 토대로 진짜 저는 진짜 등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우 영광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뿌듯합니다. 우리 정대희 선수님 응원해주시고 우리 슈퍼바리즘 네. 어서 진짜 PT 배우세요. 최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이제 선생님 불러주시면 제가 형님 홈그라운드로 가서 오케이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안녕. 정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